예,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개설을 준비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품바 박상철 이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 슬슬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곡, 미운 사랑 한번 올리고 다음부터 다른 걸로 한번 준비된 이 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자, 출발하겠습니다. 차렷, 행렬! 남자 키워 그래도 박수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지금부터는 빠른 노래 몇 곡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빠른 노래, 우리 누님들 좋아하시는 노래 몇 곡 불러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갑니다. 남자 키로 해주세요. 갑니다. 셋!
제가 이 나온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제가. 예. 저는 오래됐는데 아이고 불과 해봐야 한 4일. 4일 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시인이고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를 읽어주면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아껴주시면 그때 되게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김농님의 사랑님, 사랑님하고 12줄 두 곡 달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네. 두 장 남자 키로 해주시고요. 준비되시면 자 출발합니다. 첫 빙글!
식사하고 오셨죠? 예, 그래. 아, 그래도 우리 각설이 구경을 하려고 오신다고, 예, 얼마나 더운 날씨 덥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더운 날씨에는 물을 가장 많이 드시고 어쨌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내년에도 제가 우리 또 보지, 그죠? 예, 건강하시고 어쨌든 예, 몸 예, 조심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또 뭐 듣고 싶은 노래 또 우리 엄마 있어요? 뭐는 못 불러도 한 번 불러드릴게요. 그래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그만. 그냥 요 눈만 봐도 고개만 까딱하고 노래 안 봐도 다 좋아하시지 뭐지, 그죠? 그러면은 또 우리 또 요 보면은 또 우리 요 누님들 어머님들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러고 예, 임자 선생님의 여자 일생 괜찮겠죠? 저는 노래는 여자 노래밖에 몰라. 그래서 예. 여자 일생 피스코로 내가 또 한 번 내가 또 예, 불러드릴게요. 괜찮겠지요? 예, 뭘 하더라도 노래 끝나면 앵콜도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죽을 사정 모르게 저도 막 합니다. 알겠지요? 예, 그러면 여자 일생 자, 남자 키로 자, 피스코로 출발합니다. 자녀 킹예 갑시다. 이 친구
선생님 그래도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것도 괜찮지요.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은 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끝나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래도 앵콜이 없어, 여행가는데. 제가 노래를 뭘 해가 그런가 보다. 그럼 제가 대가 할까요? 아, 뭐. 예? 앵콜! 예, 그렇죠. 이렇게 앵콜도 해주시고 해야 제가 예, 기분이 많이 나네요. 오늘 날씨 엄청 더워요. 여기서 나와 노래 보러 가면 땀이 줄줄 흘러. 진짜. 예. 그러니까 여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 보고는 끝나고 나면 박수도 맞춰주시고 앵콜도 해주시고. 저는 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팔게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많이 오시더니 모여놓고 제가 또 우리 뒤에 보면은 공연자들이 제일 많으신 우리 품마들이 진짜 장구 예, 북인북 뱅가리 쉬어서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노래를 몇 곡 예, 불러드릴게요. 괜찮겠지요? 네.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노래 한 곡에서 불러드릴게요. 예? 연모 그래요. 저는 예, 뭐 딴 거 없습니다. 예, 뭐 3000짜리 정도 한 팔라고 이렇게 아니 안 되시에요. 지금 말고요. 아, 예, 내가 연모에서 신청 들어왔으니까 연모 한 곡 하고 나중에 노래 끝나고 연모 한 곡 할게요. 그럼 되겠지요? 네. 대답이 없어요. 그냥 하지 말까요 그냥? 하세요. 예, 그래. 아, 예, 연모 남자 기대해 주시고요. 아, 준비되시면 출발합니다. 자, 경연. 일로 저러 걷는 사람
준비되시면 출발할게요. 자, 갑니다. 준비되시면 나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유.